부산 사람 절반은 혼수하고 집에 가기 전에 이건 무조건 먹습니다. 콩팥과 허파는 핏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주세요. 핏물 대충 씻어서 그냥 드셔도 입에 들어가면 안 똑같습니다. 누린내 장난 없으니까 깨끗이 씻어주세요. 양말 뒤집을 때처럼 곱창 뒤집어주시고 소금과 밀가루로 빡빡 치대야 잡내가 싹 빠지고요. 그리고 맹물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천엽은 손빨래 하듯이 빠락빠락 치대야 이물질도 빠지고 잡내 안 나요. 아무리 헹궈도 계속 밀가루 물이 나온다고 그냥 대충 씻어서 헤드시면 입에 들어가면 똑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맑은 물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냄비에 물 400ml 넣고 월계수 5잔 곱창 소주 반컵 붓고 데쳐서 깨끗이 씻어서 물 빼놓고 모든 부속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무시 600g 꼭 이렇게 썰어야 훨씬 맛있고요. 대파 2, 3개, 청양고추 5개, 홍고추 1개, 양파 1개, 토란대 100g 썰어 놓으시고 그릇에 무와 부속을 넣고 표고공지 1줌, 느타리 1줌, 국간장 3, 고춧가루 3간 마늘 둘 넣고 잘 섞어서 20분 숙성시켜주세요. 물 2.5리터에 숙성시킨 부속 넣고 30분 끓여주세요. 그동안 선지 570g 조금 큼직하게 썰고 물 500ml 붓고 물이 끓으면 소금 반큰술 넣고 살짝 데쳐서 건져 놓으세요. 선지를 따로 데쳐서 넣으면 국물이 맑고 훨씬 시원합니다. 국이 끓으면 콩나물 500g, 토란대 100g, 대파, 양파, 참치액 3, 소금 반큰술 넣고 뚜껑 닫고 끓여주세요. 국이 끓기 시작하면 선지를 넣고 남겨놓은 대파 넣고 뚜껑 열고 팔팔 끓이다가 기호에 맞게 소금과 후추로 간해서 맛있게 드세요.